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4대 정유업체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S-OIL은 올해 1분기 1조 3,319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1분기에 각각 1조 812억 원과 7,04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문 적자에도 정유 호조에 1분기 1조 6,491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공급 차질과 낮은 글로벌 석유 제품의 재고, 항공유 수요 회복 등이 정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